2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은 현대차이고요. 매수가가 16만 8천 원에 비중 15%. 추가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. 한프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목표가도 좀 잡아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현대차 오늘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. 16만 4천에서 종가를 기록하면서 약간 살짝 손실 중이신데 이번 달 들어서는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. 17만 원까지 올랐다가 또 이번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분은 추가 매수 기회 그리고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현대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? 네, 일단 뭐 현대차 뭐 대국민 주라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.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보는 관점들이 최근에는 조금 좀 달라졌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느 정도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의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미국 쪽에서의 현대차가 어느 정도까지 선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좀 악재적인 이슈들은 뭐냐면 테슬라 발에 대한 이러한 가격 인하라던가 그다음에 중고차 시장에 좀 얼어붙는 그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과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좀 동반된 이러한 부분들이 차에 대한 신차 판매율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렇다 할 주가에 대한 큰 폭의 반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힘드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주가에 대한 예측 자체는 일단은 15만 원 구간에서 17만 원 구간 이 사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조금은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박스권 하방과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어느 정도 아울러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관점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일단은 좀 많이 뭐 손실 중인 구간이시거나 하신 부분들은 좀 아니지만 최근에 지금 제가 이렇게 빗줄 쳐드린 이 구간들 자체가 지금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 가격대이시긴 합니다. 그래서 이 구간들은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좀 모멘텀인 그런 부분들이 좀 기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거래량 자체도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의 전반적인 이러한 것들이 좀 예기치 않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연 봄 이후에,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어느 정도 판매량에 대한 이러한 가이던스를 어떤 식으로 좀 끌어올릴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 테슬라에 대한 큰 가격 인하가 과연 현대차는 과연 어떤 식으로 좀 가격 인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항마로 좀 내세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이런 관세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차의 앞으로의 좀 과제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7만 원 구간 밑으로는 상승에 대한 여지들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. 매수가 구간이신 이러한 관점들에서는 일단은 종목에 대한 변경들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추세적인 전략을 좀 세워서 조금은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차는 좀 더 길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. 3월 이후에 판매 가이던스 확인해보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.